어떻게 보면 거의 젖가잖아요. 아, 네. 풀다운을 저희가 이제 물론 이완과 수축을 전체적인 풀 가동 범위로 가져가서 광배근의 전체 타겟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이 견갑 주변 근육이라고 하죠. 이쪽에 있는 대원근이랑 능형근, 광배근 끝부분을 이쪽만 주로 타겟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있거든요. 네. 혹시 개구리 풀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예전에 풀업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 풀업을 이제 풀다운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팔꿈치의 각도를 팔꿈치를 앞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상체도 마찬가지로 뒤로 눕는 게 아니라 곧게 네. 요추를 세운 상태에서 여기서 앞에서 그대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미 광배근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전거근 쪽에 같이 사용이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찍어 누르게 되거든요. 이미 벌써 여기가 계속 긴장감이 유지가 되겠죠. 네네. 이렇게까지 수축을 하는 게 아니야. 이때는 네. 사실 광배근의 힘이 풀린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아, 네. 오, 아예 다르네요, 진짜. 네, 다르죠. 여기 이쪽에 먹는 거랑 이렇게 먹는 거랑. 아. 네. 이거랑 이거랑. 네. 야. 맞아서 봤을 때도 이거랑 이거랑. 네. 아. 여기까지만 하시는 이제 풀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쪽 주변의 근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추를 뒤로 네. 꺾는 게 아니라 네. 그대로 세워주세요. 세운 상태에서 팔꿈치 각도를 앞에서 그대로 찍어 누르는 아. 여기까지. 아, 옆 완전 앞으로 찍어 누르는 앞에, 느낌이네요. 앞에 찍어 누르는 듯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눕는 게 끝까지 수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그럼 여기 광배근 끝쪽이랑 후면 삼각근 대원근 쪽에 계속 힘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아. 밀어주고 당기고. 밀어주고. 어떻게 보면 가동 범위가 아까 부분 가동 범위를 쓰는 거죠. 네, 다 끝까지 수축하는 거예요.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해요? 풀 때는 버티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이 무게를 내가. 네. 이제 저희가 풀업할 때 내려오잖아요. 네. 그걸 느낌을 그대로 여기서 내가 발을 잡고서 내가 버티면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는 다 안 펴져도 괜찮아요? 네, 다 안 펴져도 돼요. 아, 딱 걸리는 이 지점까지만? 네, 네, 네. 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네. 여기 이게 끝이에요, 이 와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아~ 그럼 딱 여기만 딱 펌핑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 더 있구나, 진짜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외회전 외회전을 시켜요? 네, 저 이렇게 아, 그래 네. 앞으로 열리구나 아. 상태에서 시작 그쵸, 거기서 하나 둘, 오, 오, 거기 오. 걸리고 있어요, 그쵸 걸리고 있어요 둘, 오, 딱 걸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그쵸 네. 많이 안 내리셔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만, 그쵸, 그쵸. 오. 그 여기만 딱 걸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다섯 여섯, 그렇습니다 일곱, 저 이완할 때도 긴장 완전 풀지 말고 저 여덟 여기서 그치 아홉 열, 어우 좋아요 저 끝까지 안 맞춰주세요 셋 넷 마지막 어우 좋았어요 오케이, 어 네, 딱 오셔 네 여기 하면 여기 딱 묵직한 느낌 딱 드시죠 네. 여기에 딱 힘이 들어오는 네. 게 느껴져요 네. 하나 둘 걸고 있는 거. 넷. 어, 좋아요. 그렇죠. 다섯. 거기까지.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좀 더 안 보이고. 셋. 거기까지. 그렇죠. 넷. 라스트. 마지막. 오케이. 좋았어요. 와. 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조금 많이 올리셔도 돼요. 아, 가동범위가 짧기 때문에. 가동범위가 짧기 때문에 끝까지 수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동범위가 짧아서 여기까지만 오면 되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쳐도 충분히 아~ 이쪽 타겟을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무게를 좀 걸어놓고 뜯어도 되겠네요. 네, 완전 뜯는다는 거죠. 그 느낌이죠. 아, 이런 방법에 또 네. 풀업을 구간을 나눌 생각은 네. 사실 거의 안 해봤어가지고 아~ 그냥 뭐 항상 이거만 했으니까 네. 이런 훈련도 또 해야 되구나. 맞아요. 풀업 같은 경우에 뭐 풀다운도 마찬가지지만 수축을 깊게 가져가서 여기 네. 하부까지 다 느끼게 하는 풀업이 있는 거고 네. 말 그대로 짧게 짧게 하는 풀업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사실 충숙님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좋잖아요 네. 네. 그래도 이 방식을 고수하시나요? 어? 지금 저는 이제 사실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쵸 이제 네. 또 이제는, 완성이 되는 네.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완성은 아니지만 아, 네. 어쨌든 프레임은 이제 어느 정도 옆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두께감이나
좀 깊이감을 채우기 위해서 수축을 아. 좀 깊게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지금 너비감이 부족하니까 이런 방식이 맞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너비가 부족하다면 이 방식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두께감이 부족하면 좀 더 깊숙이 당기는 거. 아, 역시, 오, 역시 아. 바로 역시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 보면은 대부분 한 가지 얘기하면은 딱 하나만 듣고 아,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방금 어서블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네. 진짜 되게 근데 금방금방 역시 똑똑하셔가지고 금방금방 이해가 빠르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볼륨감도 너무 좋으시고 지금 제가 제일 부러운 건 가슴. 아. 가슴이 혹시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시고 무겁게 하셔서 그런지 가슴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랫가슴은 사실 채우기 힘들어요. 내추럴이 맞죠. 그래서 저는 아랫가슴 막 살 약간 젖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유진이 아니 생연이가 보면 거의 젖 같잖아요. 아, 네. 아니, 여기 아니고 젖입니다. 젖 같은데 걔가 젖이 진짜 아랫가슴이 진짜 좋거든요. 네. 그게 보면 무대에서 보면 되게 이쁘게 보여요. 아 이렇게 볼륨감이 빡 차니까. 사실 그래서 윗가슴을 사실 인클라인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인클라인은 거의 다 많이 하거든요. 네. 유진이 생연이 다 많이 하는데 항상 약점인 게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쵸. 내추럴로는. 네. 그래서 그 거기를 너무 집중하더니 차라리 중간이랑 아랫가슴을 볼륨감 있게 만드는 게 아. 무대에서 훨씬 더 좋아 보일 거예요. 아. 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벤치프레스는 어셈블리스는 게 필요하죠? 네, 이제 다음 운동도 너비감을 이용한 이제 요우 운동인데 네. 저희가 시트드로우를 많이 하잖아요 또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수축감을 깊게 가져가서 전체적인 강백이나 네. 강백 하부까지 들어가는 운동과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바깥쪽 강백관의 끝부분과 대원 부분과 후면삼각근 이쪽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네. 이 상완의 각도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상완을 벌릴수록 당연히 위쪽이 들어가게 네. 되고 아래로 모을수록 강백근 쪽이 더 깊게 수축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트드로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좁은 그립으로 좀 많이 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거예요. 많이 하잖아요. 핸드백이 다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거 대신에 이렇게 퀸 바벨로 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아까 저기 했던 뭐 풀다운에 있는 발을 네. 꽂으셔도 되고 네네. 이런 발을 꽂고서는 팔꿈치를 조금 넓게 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좁게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잡는 그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잡는 그립을 쓰시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가신 상태에서 거기서 그대로 팔꿈치 모으지 말고 그대로 당겨오시는 거예요. 위쪽으로. 아~ 네. 그러면 위쪽 여기를 접는 느낌이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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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와 이게 진짜 지방이 없으니까 근육이 다 보이네요. 그래서 이쪽 대원근 쪽이랑 손목은 후면삼각근. 아. 마찬가지로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늘려주는 게. 이럴 때는 이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고 항상 버티면서. 예, 서리는 세워놓은 상태로 여기서. 네, 이렇게. 아. 그렇죠.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넷, 다섯, 여섯, 따라가지 말고, 일곱, 따라가지 말고, 얘만 쭉 늘려준다, 잠깐만. 여덟, 따라가지 말고, 쭉 늘려주고, 아홉, 오, 열, 좋아요. 하나, 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둘, 셋, 자연스럽게 경감이 뽑혀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넷, 뽑히는 게 보여요. 쭉 늘려주고, 라스트, 오케이. 경감 잘 뽑으시는데요? 괜찮아요? 네. 아, 저는 제 경감 움직임을 모르니까. 아, 이게 내가 느끼려고 하면 사실 경감, 근육, 경감골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균형이 오고 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만, 움직임만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뽑히니까 너무 아. 경감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후면삼각근과 요 대원근. 그다음에 승모근. 요 라인을 키우는 라인. 이렇게 뽑아내는 네. 게. 그 부분을 운동하게 되면은 확실히 프레임이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약간 이건 그냥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좀 약간 걸어다닐 때 네. 일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습관을 들이면 넓어지나요? 저는 제가 제 이제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회원분들한테 네. 항상 말을 하세요. 거만하게 다니라. 아 습관적으로? 네, 헬스장에서 이런 거 숙이고 다니지 말고 네. 항상 라인너 힘을 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형님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 왜냐면 결국 이 자세 자체가 몸에 배야지 등 운동이랑 다른 운동들 할 때 이 자세를 쓰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아~ 대부분 이렇게 힘이 풀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아~ 사실 그 라인업 자세가 그 견갑의 안정화된 위치에 오는 가장 좋은 자세거든요. 아~ 견갑이 제일 안정화된 위치에 오는 자세예요, 사실 이게. 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다니면 당연히 좀 보기가 싫겠지만 네. 라인업 힘을 살짝 준 상태에서 여기서 팔만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면 이게 사실은 어깨 위치와 견갑의 위치가 되게 좋은 위치에 그러네, 딱 이쁘네. 네, 좋은 상태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아... 몸이 좋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총총님한테 프레임에 관한 좀 운동을 배워봤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조금 위쪽에서 많이 놀아야 되고 약간 견갑이 이렇게 뽑혀나가는 느낌? 이렇게 맞네. 뽑혀나가는 느낌? 이런 느낌을 조금 가져가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저는 항상 이렇게 풀레인지 풀 구간에서 움직였다면 네네. 좀 구간을 나눠서 약간 그 특정 구간에서만 이렇게 자극을 주는 연습을 조금 해야겠다라고 네.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네. 물론 풀 가동 범위도 사용하면 좋긴 하지만 그거는 아직은 근육의 전체적인 근육을 느끼면 못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부분 가동 범위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그걸로 내가 다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풀 가동 범위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항상 약간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항상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총총님한테 약간 프레임에 관한 조언을 얻어봤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되셔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걸 빌미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댓글과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총총님 채널에 가셔서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대회 하나 네. 남으셨죠? 이제 WNBF 프로전이라고 이제 월드에서 하는 월드전인데 네. 이제 라스베가스를 이제 모레 가요. 사실. 모레 갑니다. 예. 아 연락드리기 잘했구나. 못 볼 뻔했구나. 마지막 거의 사실상 마지막으로 아, 촬영해서. 예. 그렇구나. 아 미국 잘 갔다 오시고. 알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더 좋은 성적 내고 오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잘 외국인들 잘 잡아보고. 네, 파이팅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